아이씨 망했어. 됐어. 안녕하세요. 유진상입니다. 또 술을 먹고 있네요. 아무튼 첫 판부터 술을 엄청 먹었어요. 맨 술 처먹는 영상밖에 없네요. 이기욱이랑 술을 먹었어요. 이기욱이 이기욱도 피부 상한 거 보세요. 이기욱도 마팅이야 갔네요. 어쨌든 일을 또 나왔어요. 근데 이날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63냉면을 조졌죠. 이게 가성비가 이만큼 좋은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마귀 새끼가 귀엽게 왔길래 한번 찍어놨어요. 이게 도시에서 사마귀 보기 힘든데 귀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신촌에 그 롱보드 대회를 열었는데 잘하는 사람 거 영상을 찍었어야 하는데 바빠가지고 못 찍었어요. 네. 다이나믹한 영상은 없고 어쨌든 그 신촌에서 일하다가 맨날 품절되는 그 김밥이 있다길래 한번 쉴 때 그 다음날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드로우가 당첨됐어요. 카시나 원앙이 당첨됐는데 이게 가격이 아주 형편없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피 관리를 하러 왔어요. 지금 그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지금 원형 탈모 때문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났어요. 예. 그 뒤통수에 그 10원짜리만 하는 그 빵꾸가 났는데 이제는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여기가 또 참치김밥이 맛있다고 했는데 못 먹어봐가지고 조졌어요. 그리고 이제 초당 옥수수의 계절입니다. 네. 제가 또 옥수수 킬러예요. 그래가지고 옥수수 10박스를 조졌어요. 이거는 이제 몸이 허해지길래 이제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누룽지 반계탕인데 아주 맛있어요. 여기, 여기 진짜 로컬. 그리고 이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이거는 먹지 마세요. 이태원 뭔데 저런 거는 괜히 찍어놔가지고. 날씨가 더우니까 계속 김밥이 땡겨서 김밥들을 찾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망원시장에 또 뭐 이런 마시멜로 아이스크림이 생겼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이게 여기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팔더라고요. 이게 뭐 밀키트 같이 나오나 봐요. 난 또 여기 명물인 줄 알고 먹었다가 속았습니다. 며칠 뒤에 또 다른 데서 저런 거 똑같은 거 팔더라고. 이제 그 저쪽 한강에 미팅으로 왔는데 굉장히 여기가 예, 좋은 부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스태프분들께서 배도 태워주시고 굉장히 그 한강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진짜 굉장히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이날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데 날씨가 엄청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웠어요. 진짜 저 한강에서 강남에서 강북 저거 예. 저기가 어디였죠? 종합운동장에서 네 맞아 뚝섬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건넜는데 야 저거 다리 건너려면은 거의 1시간 걸리는데 배 타고 넘어가니까 그냥 순식간에 넘어가가지고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콩나물 국밥을 진짜 한 10년 만에 먹은 것 같은데 아, 여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컵 바뀌었네. 역삼동에 있는 이제 클라스카
에스프레소 빠인데 저는 맨날 공짜로 먹어요. VIP니까요. 그리고 뭐 여기가 또 무신사 네, 테라스에서 또 무슨 행사를 한다길래 가봤더니 그냥 무신사에서 하는 동묘 같았어요. 네. 뭐 이렇게 싼 것도 없고 뭐 그냥 중고 옷을 동묘처럼 파는 데인데 이제 이 무신사가 허락을 해줬다. 네, 그런 동묘 무신사 느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제 큐카츠가 너무 땡겨가지고 이제 큐카츠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 진짜 일본 한번 가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머리가 나는 또 시술을 하고 있어요. 정말 꾸준히 받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머리카락은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소중해요. 이게 뭐였더라 이게? 아 이게 되게 유명한 저쪽이었는데 저쪽 숙대 입구 쪽에 고깃집이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굉장히 맛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릴라 가지고 또 이 주삼을 먹은 것 같은데 아닌가? 쭈꾸미제육인 거군요. 예, 쭈꾸미제육 먹었는데 얘도 맛있어요. 그리고 뭐, 예, 늘 가던 또 예, 텐동집을 오랜만에 또 갔습니다. 아이씨 망했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졸라 맞았어. 올라와 일하러 왔는데 야 진짜 이 나쁜 새끼들 이거 꼭 일할 때만 비 오고 일이 끝나면은 비가 끝이었어요. 아주 씨 굉장히 안 좋았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진짜 이번 장마 때 비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뭔 쌀국수도 먹었었네요. 네.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귀염둥이들끼리 찍어놨습니다. 네, 또 송도예요. 이제 그 바닷가 옆에 있다 보니까 또 비까지 와가지고 저 이 그 씨 안개가 너무 많이 끼더라고. 이날 행사는 망했습니다. 거의 망하다시피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날씨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다행히 괜찮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규카츠 여행을 왔네요. 네. 일하고 있는데 이제 검은 돼지 녀석이 와가지고 엊그저께 먹었던 규카츠 집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 프랜차이즈가. 그래가지고 또 일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인데 지금 면도기를 안 갖고 와서 수염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울렛 안에 보니까 저렇게 애들만 신나 있더라고요. 네. 더위 먹었어. 그리고 이게 이거 인생 다 산 포메라니안이 하나 있길래 또 찍어놨습니다. 되게 귀엽지 않아요? 여기 송도 이 동네에도 진짜 귀여운 강아지들 많더라고요. 머리를 잘라야 되겠네요.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또 뭐 되게 유명한 네, 카페가 있다길래 예, 애들하고 이제 그 메뉴별로 한 개씩 골라가지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 굉장히 맛있었어요. 여기. 이게 진짜 달았었죠. 여기. 또 크림충이기 때문에 크림을 잘 먹어봤습니다. 야, 이게 귀여운 거 봐. 진짜 귀엽게 생겼다. 안녕 안녕 왔네. 안녕. 또 이렇게 또 멍멍이들은 저를 진짜 좋아해요. 알았어 알았어. 예, 아 너무 귀여운데? 이런 이제 멍멍이들은 저를 보면 사적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사의 마무리를 이제 마라탕 파티로 했는데 제가 마라탕을 굉장히 싫어해요. 진짜 중국 사람 같던데? 근데 이제 좀 마라탕의 맛을 들여보려고 이제 좀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비 오는데 또 일을 나왔네요. 이날도 비가 진짜 많이 오고 에이 진짜 씨, 비도 진짜 엄청 맞았어요. 에이 진짜 저 평생 진짜 이렇게 비를 많이 맞아본 적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도 분위기 좋더라고요. 네, 여기도 왔는데 뭐 약간 좀 프라이빗한 좀 바지인데 예, 이런데 뭐 이런 그 파티도 자주 하나 봐요. 예,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돼 있길래 한방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슥 이제 한 바퀴 그쪽 바지 에리어를 둘러보고 있는데
또 비가 왔다 그쳤다 하니까 또 구름이 예뻤어요. 네. 너무 좋은데 여기? 여기는 또 다른 곳인데 여기도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 이런 수영장도 있고 이런 저 산 경치도 예쁘고. 네, 다들 미쳐가지고 이런 날씨에도 저렇게 바나나 보트 같은 걸 타고 아 미쳤어요 진짜. 봐봐요 비 많이 오는 거 봐요. 아 진짜 젊음이에요. 저 그 예전에 유행했던 오리가 여기 있길래 또 사진 한 방 박아놨죠. 네. 그리고 또 비가 또 엄청 왔다가 그치니까 또 저 구름도 멋있는 거 봐요. 와, 안개 끼면서 씨. 기가 막히네. 무슨 산신령 나오게 생겼어요 구름이. 야, 이 여기가 진짜 이뻤는데 보시면은 와 안개와 그 구름의 그냥 기동찬 조합. 네,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 또 멍멍이들이 또 저를 보면 또 사족을 못 써요. 예. 네. 얘는 진짜 뭐 집에서 울기만 하나 봐요. 되게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예. 울어가지고 눈물 자국이 그냥 다 번져가지고. 막히네. 와, 진짜 불쌍한 녀석. 죽인다. 예. 아, 구름 죽이네 이거. 이것도 죽이네요. 이런 경치를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끝나고 또 이제 적적하니까 또 형이랑 또 수구레를 먹었어요. 수구레. 예.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거. 아 저거 진짜 맛있어요. 한 번 더 먹으러 가야 하는데. 그리고 또 드로우가 당첨이 됐어요. 요즘 또 드로우 북이 좀 있네요. 네, IF 스튜디오 오뚜기랑 컬래버레이션 한 거 네,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또 비를 많이 맞았으니까 두피 관리를 하러 와야죠. 그리고 또 그 마라탕에 이제 엊그저께 맛을 드렸기 때문에 또 홍대 또 유명한 또 마라탕 집을 가서 또 한번 공격해봤는데 여기도 맛있었어요. 아 근데 좀 매콤한 걸 먹으면은 다음날 속이 안 좋아서 좀 자제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기욱이 또 이 자식이 술 먹고 싶어가지고 또 저를 불러내가지고 술 한 잔 먹었습니다. 저 대선 프레시 예, 저 슈가프리 저거, 예, 부산에서 갔을 때 먹었을 때 괜찮아가지고 먹었죠. 그리고 이제 또 또 이 미디어 음향의 축제 또 코바쇼에 또 갔다 왔어요. 초청장이 날라왔길래 가가지고 또 그 악기들 신문물 좀 구경하러 갔었는데 네, 저 헤드폰 예, 오디오 테크니카 헤드폰을 사야겠어요 저거. 예. 굉장히 헤드폰이 이쁘지 않아요? 네, 헤드폰이 굉장히 이뻐요. 예. 그리고 이런 저런 음향적인 이제 이런 세미나 같은 게 많아서 들으면서 공부도 좀 하고 이제 저런 이제 뉴 미디어 신문물도 이렇게 체험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그 미디 네, 가게인데 악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눌러보고 했는데 너무 비싸요 지금. 뭐 돈만 있으면 다 모으겠는데 비싸가지고 뭐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또 방송 장비도 이렇게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오, 씨. 이렇게 3D 입체 영상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저도 갑니다. 그리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또 어디서 또 귀신같이 돼지 자식이 또 냄새를 맡고 또 놀러 와가지고 같이. 쉑쉑버거 먹었어요. 여기 삼성동 지점이 더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큰일 났어요 지금. 이날도 비가 엄청 왔어요. 아 진짜 미쳐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오길래 한번 그냥 집에 가는 길도 겸해서 한강에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한강 물이 불어났나. 괜히 왔어. 네, 괜히 왔어요. 미쳤다. 한강 미쳤어. 엄마 씨. 저 떠내려가네. 못 떠내려가네. 야, 진짜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옛날 저 한강 가면은 죽어요.
그리고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저 하늘도 맑은 거 봐요. 아 진짜 씨. 지구가 아파요. 미쳤어요 지금. 아 진짜. 이야 하늘 깨끗한 거 보세요. 크, 진짜 기가 막힌다. 비 오는 다음 날에는 이렇게 기가 막히네 날씨. 저렇게 푸름 예쁘긴 한데 너무 더워요. 습하고. 존나 짱매. 그리고 또 이기기랑 술 먹었대요. 네. 또 이기기를 너무 자주 만났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또 사진 같이 하나 박아놓고요. 술 진탕 먹고 또 다음날 출근을 했네요. 와 진짜 이거 비 온 다음날은 너무 더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와 이거 마스크 못 쓰겠던데. 너무 더워서 무슨 예, 비빔메밀 유명한 데를 먹었는데 별로였어요. 예, 그리고 패스해버리고 차라리 이게 노브랜드 버거가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길래 오랜만에 또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아, 못 타겠어요. 너무 불편해요 대중교통. 그 사람들의 그 땀, 어? 그 찐내가 이 지하철은 절대 못 탈 것 같고 차라리 버스가 더려. 작살 났네요. 피부도 상하고. 저 뒤에 장구식당 보이죠 저거. 저기 선정릉 쪽에 있는 건데. 야 이거 씨. 어이가 없어서. 대접이 형편없고. 저게 전부예요. 이게 만 원 1인당 만 원짜리인데. 집에서 진짜 홈플러스에서 씨 고기 사서 먹는 거랑 똑같은 맛이었어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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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어. 그리고 아 비행기 저기 또 지나갈 때마다 또 찍어주는데 여기는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쪽이었는데 아 비행기 타고 싶다. 그리고 이제 또 예, 언제나 이곳 오면 먹는 또 돈가스집을 갔어요. 또 안 먹어본 동생이 또 있다고 하길래 또 먹어봤죠. 그때 역시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여기서 줄 서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또 비가 와요. 아 진짜 씨. 미쳤다. 한 30분 기다리다가 비가 안 그치길래 저렇게 비닐 옆에 있는 거 쓰레기 봉투 찢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다시 또 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비 진탕 맞고 어떻게 집에 갔는데 비가 그치더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 이거 제가 좋아하는 또 이게 밀키 크림 크로플 이거 먹으러 왔어요. 아 진짜 맛있어. 그리고 또 이날도 또 저거 먹다가 비 맞았어요. 갑자기 비 와가지고 제가 테라스인데. 그리고 드디어 이제 교정기를 띄었어요. 네, 그리고 그 기념으로 이제 형들이 또 나에게 오랫동안 또 이빨 관리해 주셔서 고맙다고 또 제가 또 성대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생 참치인데 미쳤어요. 소고기 맛이 나. 참치에서 소고기 맛이 나버려요 진짜.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먹어야겠어요. 비싸긴 한데. 그리고 또 일을 하러 나왔는데 진짜 무슨 씨. 저것도 돈을 많이 주나 봐요 저게. 아 진짜 저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나오네요. 그리고 또 여기 또 홍대에 있는 스티그마에서 뭐 또 골프웨어 런칭했다고 또 파티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티셔츠도 받고 뭐 선물도 받고 뭐 제대로 놀다 왔습니다. 뭐 이런 뭐 웰컴 드링크나 뭐 저런 피자 저런 거 뭐 사은품 좀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챙겨왔어요. 아 이번에도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안녕.